깜빡. 빨개 드시고 빨간 드림 드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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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철님을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너무 늦게 오신 편이에요. 뭐래, 뭐래. 안 돼. 어? 안 돼. 당뇨병증이 생기셔서 눈에 레이저를 받으셨잖아요. 사실 레이저를 받으셨다는 거는 그만큼 합병증이 진행이 되셨었다는 뜻이거든요. 네. 예전에 안 보이던 약간 출혈 소견들이 군데군데 보여요. 그럼 아프셨다는 게 사실이었네요. 그 시력은 이제 3년 전이랑 비교를 하면 시력은 유지가 되세요, 다행히. 다행이다. 이제 군데군데 예전이랑 비교해서 이렇게 없던 약간 미세 출혈 같은 소견들이 보이긴 해요. 예. 보긴 하는데 아직 위험하지 않으셔서 이거는 경과 관찰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당뇨가 있으시기 때문에 더욱더 관리 잘 받으셔야 되고. 걱정이 많이 됐어요, 이번엔. 이번에 가서 또 정말 큰일 났겠다. 아, 근데 시력이 다시 1.0, 0.9로 좋아졌어요. 예전보다 좋아졌어요. 아,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아, 정말로 의외로 이번에 진단 결과가 좋게 나와가지고, 아, 역시 관리를 해야 되는구나. 예, 그런 생각했어요.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일 수도 있겠네요. 예. 조병희님 결과 말씀을 드리면은 백내장은 약간 있으신데 아이고 뭐 아직은 시력이 잘 나오시고 심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정도 보시면 되고 지금 관리는 하셔야 되겠다. 그 예전에 보이셨다고 했던 비문증? 네네. 지금도 보이세요? 아니면은 지금도 보여요. 대개는 흔한 원인 노화 때문이고요. 눈 안에서 이제 부유물들이 생기시게 되는 노화가 생기신 건데 그게 혹시 더 심해지시거나 많아지시거나 그런 증상의 변화가 있으실 때는 빨리 오셔야 되고 괜찮으시지만은 이게 지금 좋은 게 쭉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기 검진이 꼭 중요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뭐 눈이 침침하시고 피곤하시고 이런 것들이 단순 노화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어떤 질병의 초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신 게 좋고 이제 그걸 평상시 관리하시는 게 지금 하시는 대로 찜질하시거나 뭐 마사지 하시거나. 아, 눈 찜질이나 그런 거 해야겠다. 그러네요. 따뜻하게. 이제 그 루테인, 지아잔틴 같은 것들이 그 망막의 중심, 황반이라고 하는 부분을 구성하는 색소 성분인데 근데 루테인만 드시면은 또 사실은 효과가 좀 떨어지고 이왕이면 루테인과 지아잔틴, 그다음에 뭐 비타민C, 비타민E 그거를 잘 섞여져 있는 영양제를 잘 선택하셔서 드시면은 눈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진짜 꼭 챙겨드셔야겠네. 와, 날씨 너무 좋다. 어? 날씨 너무 좋아. 그러네. 아, 여보. 여기다 심으려고 그러거든? 그거 좀 줘봐봐. 내가 여기다 올려놓을게. 저 꽃 이름이 뭐예요? 국화같이 생기기도 했는데. 마리골드 꽃이에요. 마리골드. 마리골드. 금잔화? 우리말로? 금잔화. 금잔화. 이거 꽃잎을 말려갖고 차로도 먹고 그러잖아. 꽃잎을? 이 꽃을 먹더라고. 루테인하고 지아잔틴 있다는 거잖아. 이 사람 많이 하네. 좋다 그래가지고 이거 억지로 구했어. 냄새만 맡아도 좋을까? 아니 빨리 줘 이거. 향기도 너무 좋다, 그지? 물 갖고 오세요, 가서. 응? 물. 어디요? 물. 물? 3, 4, 5, 예쁘다. 7, 8, 9, 10, 11, 12. 아니 이 사람은 물 가지러 가더니 왜 이렇게 안 와? 아 참네. 뭐 하나 시키면 이렇게 힘들게 한다니까. 아. 자 물. 저게 웬일이니? 아. 자 물. 아 내가 물 떠오는데 나 지금. 아 나 진짜. 주전자가 없어? 아유 나. 아니 왜 쓰레기통에다가 담아와? 물을 뭐 어려워 이게. 자, 아,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뭘 대단하다. 그리고 뭘 뿌리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해봐. 응? 그래 그렇게 하면 되지 괜히 뭐. 아니 근데 왜 쓰레기통에다가 쓰레기통이야? 그 밑에
저것도 플라스틱. 아무것도 비어 있었어 이거. 이게 뭐 웬일이야 이게. 아 진짜로 비어 있었다니까. 자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뭘 구전자에다가 난 물 꽃물 가져오는 사람이 어딨냐. 저게 저렇게 주지 주전자에다가 물 해서 이건 웃기는 거지. 이렇게 꽃에 물 주는 거 있잖아요. 예쁘리게. 예쁘리게 예쁜 거. 아 예쁘다. 어 아유 빨리 와요. 뭘 이거 봐 맛있는 거 해 보느라 이렇게. 이거 봐라. 그치? 오 꽃차. 응 금자나차. 어머. 좋아 좋아. 이거 왜 짱아 그래 무슨 술인가. 아유 참나. 아. 야, 맛있다. 이게 지금 벌써 좋을 것 같지 않아? 푸른 빛을 보는 게 좋대잖아. 멀리 푸른 것도 많은 것도. 거기다가 차를 마시고. 이렇게 참 TV 화면 보는 것보다 이렇게 자연과 벗삼아서 녹색 많이 보고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왜 이렇게 이런 차 먹을 줄은 몰랐을까? 아, 좀 더 줘봐. 아, 좋은데? 이거 지가 하나 잘하네. 오, 잘하는데? 오죠? 오. 저게 어떤 원리로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사실 이 목표가 없으면 운동을 안 하게 되는데 네. 이 공은 계속 매달려서 움직이게 되죠. 오. 그러면은 공에 초점을 맞추려고 눈동자를 움직이게 되죠. 네. 자연스럽게. 그러면 오. 그 눈동자 안구를 잡고 있는 근육이 강화가 되고 동체 시력 향상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죠? 오, 눈이 좋은 거야. 좀 짧게 해서 그런가? 감이 좋은 거지. 잘해. 저게 쉽지 않아요. 오. 볼 끝까지 봐야 되거든요. 왜 이래? 왜 이래 사람이? 뭘? 그래, 당신 요렇게 옛날에 요렇게 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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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 시원해.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내가 그래서 가져왔지. 와. 호연이 씨부터? 네. 어, 해볼까요 네. 우리? 자. 이거를 한번 해보세요. 사실 저희는 뭐 개그 소품으로 많이 썼던 건데 막 잘하겠지 뭐. 그럼요 저희는 이런 거요. 에다 이거 에다 이거 쉬운 줄 아나 봐. 이게 어렵구나. 좋아 점점 낮은다. 오 잘하네. 어. 근데 되게 어려워요. 어렵다. 근데 진짜 눈을 많이 쓰게 된다. 자 이번에 김소영 씨도 이런 거 한번 해보셔야죠. 소영 씨도 노안 테스트에서 결과가 안 나왔어요. 노안 예비 노안. 예. 배로 했더니 눈이 좀 더 시원한 것 같은 느낌. 느낌적인 느낌인가 이게? 근데 이제 고개를 많이 돌리는 것보다 눈을 좀 많이 돌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거 처음 해보죠. 안 하던데 몸치라서. 근데 소영 씨가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동네 유명한 몸치거든요. 어, 잘하네. 어려워. 이거 되게 어렵네. 여섯 번만 치면 돼. 눈만 돌리면서. 네. 팔뚝으로 아니라 주먹으로. 주먹에 맞추기가 되게 어려워요. 잘한다고 오히려. 자, 잘하네요. 아니 우리한테 그렇게 알려주시는 우리 서세범 선생님도 한번 해보세요. 항상 눈 건강에 대해서 늘 우리한테 그림도 알려주시지만 정작 우리 선생님은 어떠신지 한번. 네, 눈빛이 많이 흔들리시는 것 같은데. 이것보다 더 쉬운 게 있거든요. 그거 알려드릴게요. 아니 해보세요. 아니요. 아니 안 알려주세요. 왜요?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선생님도 잘하실 것 같은데. 아니 그냥 저 편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 한 번만 해주세요. 안경 때문에. 네. 이거 너무 미친데? 선생님 말씀하시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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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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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우와! 우와! 여섯 개 이상. 우와! 잘하시는데요? 매입해 둔 줄. 오! 어, 더욱더 믿음이 가네요. 네,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 우와! 네, 눈 건강 합격. 믿음이 갑니다. 믿음이 가요. 네, 안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우와. 네, 잘 보였습니다. 뭐예요? 아. 근데 왜 그래? 아니 이게 빛으로 그런 거는 잘 안 보이더라고. 또 괜히 또 뭐 잘못 만졌다 되게 만진다 그럴까 봐. 불을 환하게 켜요 거기다가 이 저 주방에. 근데 나는 그러면 이게 부셔요.
어쩌다 한번 들어가시는 건데 그렇게 선글라스를 꼭 쓰고 들어가셔야 속이 시원해졌어요. 내 눈은 중요하잖아요. 이거 누가 못해? 아 이거 그렇게 두껍게 썰어?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두꺼운 거야? 자. 장사하는 거야? 뭐야 얇게 쓸래는 건? 그건 연어 샐러드 지금 장사하는 분들이 하는 비투투막이 먹으면 되지. 아유 아나운서라고. 샐러드도 있고 생선에 야채 채소에 소스 좀 넣고 어. 그건 뭐야? 이거? 어. 이거 금잔화 오일이야. 아 아까 그 꽃 금잔화 오일 루테인 많이 먹으라 그랬잖아. 이 금잔화 꽃에 루테인이 많이 들었대. 아, 그 오일이구나. 많이 드세요? 그건 많이 뿌렸어야지. 어, 많이 넣었어. 엄청. 됐어. 드세요. 아, 정식하게 내가 썰었네. 어때? 기가 막히지? 나도 좋아. 누나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여기 들어간 건 다 눈에 좋은 것들이네. 그게 식품에는 무슨 당근도 좋고 뭐 브로콜리인가 그것도 좋다 그러고 눈에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주로 웬만하면 좀 먹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자기야. 응? 이거. 어 그래 그거 먹어야 돼. 이게 있잖아. 차도 좋고 오일도 좋지만 이렇게 요걸로 먹는 게 더 효과가 더 좋대더라고. 자기 하나 먹고 나 하나 먹고. 그래. 그리고 저게 루테인 지하단체이지? 고맙지? 고마워.